이준석 대표에게 좀 빌미를 준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내에서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전투력을 올려주는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인데 이 대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직에 사퇴합니다 라고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하는군요. 윤영석 최고위원을 직격한 거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환멸, 허은아, 부끄럽다. 신인규, 제거작전이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꼭 이준석 측이 아니더라도 당 안팎에서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준표 시장입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었던 홍 시장이죠. 왜 자꾸 꼼수로 그 돌파하려는지 안타깝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안 하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 무리한 바보짓을 하나. 바보짓이라고 했어요. 이 대표 마음에 안 든다고 당까지 혼란으로 밀어넣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네. 이거 비대위는 필요해 보여요. 비상 상황도 맞아 네. 보여요. 이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의 논조에도. 그런데 비대위로 가는 과정이 절차가 중요한데 세련되게 못 합니까? 꼭 이렇게 아마추어 같이 꼼수를 써서 꼭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까? 비춰지기에는 꼼수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난주에 그 의초,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과정까지는 굉장히 투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도 스스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를 써서 했었어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아, 무리한 수 맞습니까? 무리한 수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하면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로 전환을 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건가라는 식으로 라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저는 이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뭐 사퇴 의사를 표했는데 사퇴서를 제출 안한 사람들이 왜 꼼수를 부려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거는 의견을 모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밖에 얘기가 된거 없거든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순 없어요. 의원총회에서 지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지만 예. 의원총회는 의견을 모으는 자리지 사실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최고의 의결 과정 혹은 상임 정국위 혹은 전국위 의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또 전국위를 소집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최고위를 거쳐서 지금 이런 당의 혼란이 계속 더 얼마까지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위 소집 꼭 되잖아요. 전국위 소집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정국위를 3일 전에 소집을 하고 예. 거기서 의결을 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전국위를 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당의 혼란 상황이 앞으로 1주, 2주 더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차상 최고위원들 모아서 이렇게 해서 비대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저는 불가피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꼼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두운 그다음에 리더십이 무너진 당을 조속히 수습하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비대위로 전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는 과연 누가 분명하게 답을 주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이 과정을 거쳐서 빨리 조속히 진행되는 게 급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됐다 잘못됐다라고 논하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수고 꼼수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이 방법이 최선이었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사퇴하겠다라고 밝힌 윤영석, 배현진 최고위원은 또 뭐 필요하면 또 최고위 들어갑니까? 아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로 전환되기로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과연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 건가?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임명할 건가의 절차만 남은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사퇴 의사를 표했던 최고위원들이 더 이상 할 일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최고위가 당분간은 소집될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현재의 최고위는 기능을 상실해서 의정에서 이미 최고위는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간 상황인 거죠. 이번 한 번만이다.
그렇죠. 더 이상 알겠습니다. 뭐 최고위원들 의견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